자, 지금부터 칼국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국수에 들어가는 재료는 밀가루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육수용 멸치, 그리고 애호박, 표고버섯, 그리고 양념이 되겠습니다. 먼저 멸치 육수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자, 멸치는 내장과 머리를 제거를 하시고 육수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머리하고 내장을 제거한 멸치를 준비해 주시고요. 육수는 냄비에 5컵 정도의 물을 넉넉한 물을 붓고 찬물부터 손질한 멸치를 먼저 넣어 주시고요. 멸치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대파와 마늘을 넣어서 육수를 만드는데요. 멸치 육수는 찬물부터 꼭 끓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뚜껑을 덮지 않고 열고 끓여주셔야 됩니다. 이 멸치 뚜껑을 덮게 되면 멸치에 비린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육수를 끓일 때는 뚜껑을 열고 끓여주시고요. 그리고 멸치 육수는 너무 오랫동안 끓이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멸치 육수를 끓이게 되면 육수가 국물도 탁해지고 또 비린내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수를 먼저 앉혀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칼국수 반죽을 먼저 해서 숙성을 시키겠습니다. 칼국수 반죽에 들어가는 밀가루를 채 한번 내려주시고요. 밀가루를 채 한번 내리신 다음에 칼국수에 덧가루로 사용될 밀가루를 좀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 정도 덧가루 밀가루를 남겨주시고요. 자, 칼국수 반죽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쫄깃쫄깃한 식감을 위해서 소금을 살짝 넣어주시고요. 4분의 3컵 정도의 밀가루에는 물을 한 3큰술 정도 부어서 반죽을 해주시면 됩니다. 밀가루가 뭉쳐질 정도로 이렇게 반죽을 해서 위생팩에다 넣어서 숙성을 좀 시키겠습니다. 밀가루가 반죽이 이렇게 뭉쳐질 정도로 반죽이 됐으면 위생팩에 넣어서 잠시 반죽을 숙성시키겠습니다. 반죽이 숙성되는 동안에 이제 칼국수 구명을 준비해 볼 텐데요. 애호박은 5cm 길이를 맞추시고 0.3cm 두께로 돌려깎이 하셔서 소금에 살짝 채 썰어서 소금에 살짝 절여주시면 되겠습니다. 5cm 길이로 맞춘 애호박을 0.3cm로 돌려깎이해서 곱게 야채를 썰어서 소금에 살짝 절여주겠습니다. 애호박 채 썰어서 준비한 거 소금에 살짝 절여놓으시고요. 자, 지급된 불린 표고버섯은 밑둥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시고 두께가 두꺼운 표고버섯은 한번 이렇게 포를 떠서 채를 썰어보겠습니다. 채썬 표고버섯은 양념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양념은 항상 표고는 간장, 설탕, 참기름. 묻혀서 준비를 해주시겠습니다. 조명으로 올릴 실고추는 길이가 너무 길면 2cm 이내로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재료가 준비되는 동안에 밀가루 반죽이 숙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수를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위생팩에서 숙성된 반죽을 한번더 이렇게 잘 반죽을 잘 해주시고요. 칼국수를 밀 때는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남겨진 덧가루를 이렇게 한번 뿌린 다음에 0.2mm 정도, 0.2cm 정도 두께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얇게 반죽이 잘 밀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칼국수를 썰어보도록 할 텐데요. 덧가루를 이렇게 뿌리셔서 반을 먼저 접으시고요. 다시 반을 이렇게 접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국수를 썰어주시면 됩니다. 국수를 썰어서 이렇게 국수를 달라붙지 않게 탈탈 털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덧가루가 혹여 좀 넉넉하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덧가루를 잘 털어주셔야 칼국수가 텁텁하지 않는 국물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수를 만들어서 칼국수 면을 준비를 했는데 멸치 육수가 다 끓었습니다. 끓여진 멸치 육수를 체에다가 걸러서 칼국수 국물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면보를 이용해서 육수를 걸러주셔야 육수가 깨끗하게 걸러집니다. 그래서 다시 냄비에다가 부어주시고요. 여기에 간장으로 색을 좀 내주시고요. 소금으로 간을 해주겠습니다. 칼국수에 들어가는 고명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돌려깎기에서 채 썰은 소금에 절인 애호박 물기를 좀 제거해 주시고요. 간장설탕 참기름으로 양념한 표고버섯을 볶아서 칼국수 고명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팬에 식용유를 살짝 두르고 깨끗한 재료 애호박 먼저 볶아주겠습니다. 애호박을 볶아주시고요. 펼쳐서 식혀주셔야 색깔을 유지가 됩니다. 색깔이. 그다음에 양념한 표고버섯 볶아주시고요. 칼국수가 끓여지는 동안에 들어갈 고명을 좀 가지런히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해놓으시면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겠죠? 체에다가 걸러서 간장 소금으로 간을 한 육수가 팔팔 끓고 있으면 여기에 준비한 칼국수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칼국수를 넣고 달라붙지 않도록 살짝 이렇게 저어주시면서 이 면발이 투명해질 때까지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끓고 있을 때 거품이 이렇게 생기면 살짝 좀 걷어주시는 게 국물이 좀 깔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품을 좀 걷어내시고 면이 다 이렇게 투명해지면 면이 다 익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릇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칼국수를 잘 담은 다음에
애호박 구형 올려주시고요. 표고버섯 구형 올리신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실고추를 이렇게 올려서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칼국수를 만들었습니다.